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석달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설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첫날.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접수 창구가 먼저 열렸습니다. 신청을 위한 누리집에는 수십만 명의 도민들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별해서 지급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 도민에게 다 지급한다고 하니까요. 네, 솔직히 네,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네, 저 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이 받게 되면 큰돈이잖아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탓에 고통받던 전통시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덕에 설 차례상 준비를 하러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날 거란 기대입니다. 시장에는 그거 확실히 차이가 나요. 재난카드를 줘야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더 낫지. 그로 인해서 손님들도 나오고 그 카드로 인해서 먹거리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첫날 신청자는 84만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6.3%에 달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3월 14일까지 이어지고 지역화폐나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는 2월 한달 동안 진행합니다. 3월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 지역화폐 카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